안녕하세요. 반미아의 화장교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뛰드 플레이 101 블렌딩 펜슬을 활용한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슝! 제가 지난번에 플레이 101 블렌딩 펜슬 리뷰를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101으로만 메이크업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블렌딩 펜슬을 활용한 메이크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타이밍 좋게도 에뛰드에서 플레이 101 블렌딩 펜슬과의 콜라보를 제안해 주셔서 에뛰드 모델로 활동 중인 IOI 멤버 중 전소미, 임나영 양의 메이크업을 따라해보았어요. 블렌딩 펜슬은 에뛰드 베스트셀러 아이템인 101 펜슬에 블렌딩을 더해 더욱 새로워진 제품인데요. 제 머릿속에 품고 다니고 싶네요. 뭐 어쨌든 크리미 타입은 아주 부드럽고 주로 브라운 계열이 많기 때문에 아이 베이스, 컨실러, 쉐딩, 아이브로우 등으로 활용하기 좋고 주얼 타입은 펄이 들어있어 섀도우, 하이라이터, 애교살 등에 쓰기 좋죠. 젤리 타입은 촉촉하고 글로시한, 벨벳 타입은 매트하고 선명한 발색력을 자랑하는 제품인데 두 타입 모두 블러셔나 립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제품에 대한 더 많은 발색과 꼼꼼한 후기는 저의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간편하고 쓱쓱 즐겁게 메이크업하러 가볼까요? 후! 먼저 차분하게 데일리로 하기 좋은 나영양 메이크업을 해볼 텐데요. 기초를 꼼꼼히 마친 피부에 프라이머를 쓱쓱 그어주고 손으로 펴발라 모공을 메워 매끈한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스틱 파운데이션을 브러쉬로 뭉치지 않게 고르게 펴바릅니다. 이렇게 하면 평소 스틱 파데가 너무 무겁다고 느끼셨던 분들도 훨씬 가볍게 사용하시기 좋을 거예요. 투명하고 내추럴한 표현이 아쉬운 분들은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 한 번 더 쓱 그은 뒤 퍼프로 톡톡 얹어주시면 보다 커버력을 높일 수 있죠. 짜잔! 이제 컨투어링을 해볼 텐데요. 우선 나영양은 콧대가 얇고 콧망울이 오밀조밀한 느낌이라 코끝은 이렇게 쉐딩을 넣어줄게요. 입술 밑에도 넣어 더욱 입술이 도톰하고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해줍니다. 한참 깎아도 모자른 양옆과 광대도 팍팍, 또렷한 인중을 위해서도 톡, 그리고 블렌딩 브러쉬로 쉐딩 넣은 부분이 너무 뭉개지지 않도록 잘 펴줍니다. 얼굴 외곽 부분은 스펀지를 이용해 펴발라주면 더욱 편하죠. 이제 하이라이터로 볼륨감을 더해야겠죠. 우선 턱 끝에 톡, 볼륨이 없는 눈밑 부분에도 살짝, 코끝은 동그랗게 톡, 콧대는 얇게 쓱 그어주고 매끈하고 볼륨 있는 이마를 위해 이마에도 쓱쓱, 인중과 입술 산이 더 또렷해 보일 수 있도록 쓱, 마지막으로 살짝 통통하게 올라온 뺨 표현까지. 하이라이터는 손을 이용해 톡톡 퍼뜨려주면 뭉개지지 않고 자연스러운 펄감을 살릴 수 있어요. 다음으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플레이 101 펜슬 76호 시페테 컬러를 이용해 살짝 도톰한 라인을 그리듯 언더 삼각존까지 이어줍니다. 다음으로 49호를 이용해서 아이라인을 그려주는데요. 나영양은 앞머리가 뾰족한 편이라 앞부분을 살짝 터치하여 트여 보이도록 그려주고 뒷머리는 삼각형을 그리듯 채워줍니다. 이제 플레이 101 블렌딩 펜슬 3호를 활용해서 베이스를 깔듯 라인과 어우러지도록 블렌딩 해줍니다. 블렌딩 펜슬 12호를 눈 뒷부분에 톡톡 얹어 깊이감을 더해준 뒤 화이트 펄 컬러로는 애교살 위에 발라 입체감을 더하면서 손 끝에 묻혀 눈두덩에 덧발라 펄감을 더해주었어요. 뷰러로 컬링한 속눈썹에 마스카라를 위아래 꼼꼼하게 터치해주면 아이 메이크업이 완성되죠. 이제 입술에도 생기를 불어넣어줘야겠죠. 마지막으로 립은 블렌딩 펜슬 20호를 입술 안쪽부터 그라데이션해서 연출해주는데요. 직접 입술에 바르지 않고 손이나 면봉, 브러쉬 등을 이용하면 화보와 같은 은은한 오렌지빛이 나서 더욱 예쁘더라고요. 아, 물론 이렇게 하면 입술이 건조하신 분들도 예쁜 입술을 표현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완성된 나영 메이크업 어떤가요? 정말 쉽고 간단해서 데일리로 좋을 만한 메이크업인 것 같군요. 두 번째로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상큼 러블리한 핑크 소미향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스틱 파운데이션을 이용해서 피부 표현을 해볼 텐데 이번엔 보다 밝은 컬러의 파운데이션을 퍼프로 여러 번 레이어링해서 더욱 커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쉐딩을 이용해서 얼굴을 많이 줄여야겠네요. 비록 진짜로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요. 소미양의 오똑한 콧대를 따라하기 위해 나영양과 달리 굵고 진하게 쉐딩을 넣어줄게요. 인중에도 콕, 역시나 입술 밑에도 톡, 하이라이터는 턱 끝에 둥글게 넣어주고 콧대는 전체적으로 도톰하게 넣어줍니다.
눈썹 밑, 광대에도 가볍게. 모델은 입 주변이 너무 뒤로 빠진 타입이라 볼륨감을 더하기 위해 입 옆에도. 마찬가지로 쉐딩은 블렌딩 브러쉬로 뭉개지지 않게 펴주고 하이라이터는 손으로 펴줍니다. 외곽 부분은 스펀지로요. 참 쉽죠? 먼저 예쁜 모카색의 5호로 눈두덩에 넓게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그리고 블렌딩 펜슬 11호로 눈두덩 중앙 부분까지 블렌딩 해주고 언더까지 이어주세요. 이 컬러는 여러 번 덧바를수록 소미향처럼 예쁜 핑크 펄이 표현되더라고요. 펜슬 49호를 이용해서 아이라인을 그려주는데 화보 속 소미향은 50호를 사용했어요. 눈꼬리를 면봉으로 살짝 올려주듯 마무리하면 앙큼한 눈매가 완성된답니다. 삼각존도 채워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비슷한 컬러감의 블렌딩 패스 14호를 눈 뒷부분에 가볍게 올려 조금 더 깊은 눈매를 완성해주고 화이트 펄 컬러를 이용해 애교살에 얹어주면 눈매가 더욱 정돈되고 화사해 보이겠죠. 역시나 뷰러로 꼼꼼하게 컬링해준 뒤 이번엔 인조 속눈썹을 붙여줍니다. 마스카라로 가볍게 뿌리 쪽을 쓸어주고 언더도 꼼꼼하게 발라준 뒤 본인의 속눈썹과 인조 속눈썹이 따로 놀지 않도록 한 번 더 컬링해주면 완벽한 속눈썹이 완성되죠. 다음으로 핑크빛 블렌딩 펜슬을 이용해서 그라데이션 립을 완성하고 뺨에도 같은 컬러를 사선 방향으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스틱 타입 하이라이터를 뺨 위에 그어 더욱 볼륨감 있고 입체적인 얼굴형을 만들어줍니다. 눈썹은 헤어 컬러에 맞춰 일자 눈썹으로 풍성하게 채워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블렌딩 펜슬 1호를 이용해서 눈썹 밑, 코끝, 콧대, 인중에 블링블링한 포인트를 줄게요. 짜잔! 이렇게 소미향 메이크업까지 완성되었습니다. 어떤가요? 비록 소미 같진 않지만 발랄하고 톡톡 튀는 분위기를 내고 싶을 때 좋은 핑크 메이크업이죠. 여러분들은 둘 중 어떤 메이크업이 더 마음에 드셨나요? 쓱쓱 그어주기만 하면 되는 데다가 밀착력과 지속력도 좋은 편이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인데요. 컬러도 텍스처도 다양해서 얼마든지 여러분 입맛에 맞게 골라 쓸 수 있으니 꼭 플레이 101 펜슬과 함께 즐거운 메이크업 해보시길 바랄게요. 반미의 화장교실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오늘 반미의 화장교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지난 화장교실들을 복습하시면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반미의 화장교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